안녕하세요. 연합무과학원입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특강 적용학습 과학기술 2강 무한개념의 발전과정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총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문단. 인간은 오래전부터 무한에 대해서 생각했다. 무한은 원래 유한한 것의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이러한 관점대로라면 무한은 세상의 모든 현실적 존재의 유한성을 부정하는 개념이 된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무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 뒤에 있는 문제랑 연결이 될 거예요. 고대인들은 무한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이 유한이라는 개념은 현실적 존재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무한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너머에 있고 확인을 할수 없는 실체이기 때문에 무한의 개념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개념이니까 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한을 과학적, 수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로 인해서 무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2번 문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짜 새로운 사람이 나왔죠. 우리 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고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한을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으로 구별했습니다. 현실적 무한은 실체가 존재하는 무한이고, 잠재적 무한은 무한은 가능성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무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가 1부터 시작해서 1씩 계속 커진다면 이를 세는 것은 가능하죠. 하지만 가장 큰 자연수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수의 집합은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성만으로 존재하는 잠재적 무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 시간의 예를 들었어. 시작과 끝이 없고 이 시간을 쪼개서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왜 계속 무한히 작은 단위로 쪼개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 1과 2, 개수로, 자연수로 한다면 자연수는 1과 2 사이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시 안에는 분이 있고 분 안에는 초가 있고 만약에 잴수 있는 단위가 있다면 초 안에도 더 작은 단위가 있었을 거예요. 시간의 흐름은 무한하다고 보았습니다. 무한은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끝없이 전개되기 때문에 무한히 큰 대상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무한히 증대될 수 있는 것의 전체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보자. 무한이라는 개념은 끝없이 전개되기 때문에 무한히 큰 대상 없다고 볼수 있어. 누가? 지금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한히 증대될 수 있는 것의 전체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 무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잠재적 무한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무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중세까지 이어지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잠재적 무한을 지지했습니다. 자, 누구처럼? 아리스토텔레스처럼요.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말에 수학자 칸토, 자, 새로운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 색칠을,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꾸어서 칸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칸토는 집합을 바탕으로 무한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뭐를? 집합을 바탕으로.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집합의 원소 수인, 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기수가 나왔어요. 이 기수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칸토는 두 집합 AB가 있다. 이것이 만약에 1대의 대응이 된다. 그렇다면 집합 AB는 같은 기수를 가지면서 두 집합의 크기는 중요하죠?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칸토가 생각했을 때의 집합 크기는 무엇이 같을 때이다?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인 기수가 1대1 대응이 된다면 크기가 같다고 봤다는 거죠. 자, 언뜻 보면 같은 말일 수 있겠지만 무한의 개념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와 가령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이 있을 때 짝수의 집합은 자, 느낌상 어때? 다를 것 같죠?
쌤, 자연수는 1, 2, 3, 4, 5, 6인데 짝수는 2, 4, 6, 8이잖아요. 분명히 짝수가 작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짝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며, 자연수의 집합은 짝수의 집합보다 두 배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하지만 각각의 자연수는 그 각각의 자연수의 2를 곱한 숫자와 짝을 지으면, 자, 이게 짝수겠어. 두 집합의 모든 원소는 1대1로 대응한다.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부분 집합이에요. 직관적으로는 짝수와 자연수는 당연히 자연수가 짝수의 두배 크기를 가질 것이다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뭐야? 두 집합의 모든 원소는, 1대1로 대응을 한다. 와, 무한이니까요. 자, 이래 본다면 뭐라고 그랬지? 1대1 대응이 되면 집합의 크기가 같다고 했잖아. 누가? 칸토어가. 1은 2와 대응이 되죠. 2는 4와 대응이 돼. 3은 6과 짝이 지어지고. 이란 대응이 무한히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두둥, 두 집합은 1대1로 대응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집합의 개수는 같다고 할 수가 있죠. 칸토어에 따르면 얘들은 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개수가 가지고 있으면 뭐? 같은 크기의, 그쵸, 무한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칸토어는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도, 자, 선생님이 참고로 적어놨어요. 이 유리수는 정수와 분수를 말하는 거야. 집합도 기수가 같다는 것을 증명한다. 자, 언뜻 생각하면 어떻죠? 예, 당연히 유리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죠. 이 자연수가 유리수의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같대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임의의 두 유리수 사이에는 수많은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아까 자연수는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에는 수많은 자연수가 없었잖아요. 자, 정해져 있었잖아. 그런데 유리수 사이에는 수많은 유리수가 존재해요. 왜? 분수가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수 A와 B 사이에는 또 다른 유리수 2분의 A가 있고, 또 2분의 A 플러스 B가 있다면 그 2분의 A 플러스 B와 B 사이는 다시 2분의 무엇이 존재하죠? 이러한 방식으로 A와 B 사이의 유리수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조밀성이라고 합니다. 자, 조밀성 개념 알아두세요. 조밀성은 수 사이에 수많은 숫자가 계속돼서 있는 것입니다. 자연수는 조밀 수가 없어요. 자연수 1과 자연수 3 사이에는 자연수 2밖에 없잖아요. 조밀하지 않죠?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자, 무엇과 똑같아요? 아까 우리 위에서도 뭐지? 자연수와 짝수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자연수와 짝수처럼 유리수와 자연수도 유리수가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칸토어는 대각화 증명을 통해서, 대각화 증명? 여기 있습니다. 을 통해서 두 집합이 1대1로 대응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럼 이래서 첫 번째 행은 1을 분모로 하는 분수로서 자연수입니다. 살짝 볼까? 아, 이거구나. 그죠? 자, 계속. 이런 규칙에 따라 n번째 행은 n을 분모로 하는 분수가 나열됩니다. 자, 세 번째 행은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얘 1이잖아, 그지? 3분의 4,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화살표가 있는 대각선일 거야. 방향에 따라서,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방향에 따라서 하나씩 세면서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등, 동일한 수를 제거하래요. 모든 양의 유리수를 셀수 있게 된대요. 자,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동일한 숫자는 일단 제거를 하라. 유리수의 배열에 자연수를 1부터 하나씩 대응시키게 된다면 자연수와 유리수도 1대1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대각화 증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1분의 1입니다. 얼마 왔어? 대각선으로 가볼게요. 자, 1분의 2입니다. 네? 갔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입니다. 갔어요. 3분의 1입니다. 갔습니다. 네? 다른 숫자잖아.
그런데 올라가니까 2분의 2는 아까 있었죠?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잖아. 같은 숫자를 제거하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1분의 3으로 갔습니다. 1분의 4로 갔어요. 자, 그러면 내려가서 2분의 3으로 갔습니다. 3분의 2로 갔어요. 자, 다시 4분의 1로 갔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5분의 1로도 갔거든요. 4분의 2 있었죠? 아까 어디 있었죠? 2분의 1이 있었잖아요. 3분의 3도 갈수 있을까요? 아니요. 1이잖아요. 자, 그럼 2분의 4는요? 아까 있었죠. 그죠? 네, 있잖아요. 여기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계속 나왔습니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눈에 한 번만 더 띄게 해보세요.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갔어, 뛰어넘고, 갔고, 쫙 넘어왔고, 또 뛰어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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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 물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각화 증명을 통해서 없앨 거를 없애고 보니까, 어때? 대응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여기부터 한번 더 읽어보자. 이후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하나씩 세면서 자, 우리 방금 이해를 했습니다. 등 동일한 수를 제거했어요. 제거하면 모든 양의 유리수를 셀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지금처럼 또박또박 하다 보면은 셀수 있다는 거예요. 유리수의 배열에 자연수를 1부터 하나씩 어쨌든 셀 수는 있으니까. 끝이 없어서 그렇지. 끝이 안 보여서 그렇지. 셀 수는 있으니까요. 하나씩 대응시키면 자연수와 유리수는 결국 1대1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어때? 자연수도 셀 수는 있었죠. 하지만 끝이 없었죠. 유리수도 어때요? 방금 보니까. 셀 수는 있네요. 끝이 없었죠.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과 기수가 같다. 두둥. 결론입니다. 중요하죠. 덧칠할게. 자, 5번 문단입니다. 칸토어는 대각선 논법을 통해서 실수의 집합을,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 우리는 아까는 대각화 증명을 살펴봤어요. 자, 대각화 증명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대각선 논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대요. 통해서 실수의 집합은, 이번에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보이죠? 네.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복소수는요, 실수와 허수. 자, 허수는, 아, 기억나시죠? 그죠? 존재하지 않는 숫자. 자, 실수는 다시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고요. 이 유리수는 분수화 될수 있는 분수와 정수. 자, 그럼 정수는 여러분들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한번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과, 뭐야? 자연수의 집합과 1대1로 대응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지? 아까 다시 우리 밑으로 내려 볼게. 실수가 여기 있어. 실수가 여기 있는데, 아까 분명히 얘들아, 우리 유리수와, 자, 정수 중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가 부분 집합인데 1대1 대응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실수와 정수 중의 일부인 자연수를 했는데 얘들 두 개는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대각선 논법을 통해서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과 1대1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무한소수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끝없습니다. 1. 그림 2와 같이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자, 그러면 0과 1 사이니까 0.1, 0.12, 0.13, 0. 등등등등 있을 겁니다. 그림 2의 첫 번째 무한소수 R1 보이죠? 여기 무한소수의 첫째 자리 A12 보입니다. 자,를 다른 숫자로 바꾸어서 새로운 소수의 첫째 자리에 두었습니다. 자, 얘를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자, 바꾸어서 새로운 숫자로 첫째 자리에 두고, 그리고 두 번째 무한소수 R2의 소수 자리, 자, A22. 아까 미리 찍어놨죠? 이거를 다른 숫자로 바꾸어서
새로운 소수의 둘째 자리에 두는 식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A11 자리에 이 자리에 이거를 예를 들어 얘가 1이잖아?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꿀 거야. 이거 바꿀 거야. 자, 그리고 이 1을 2로 바꾸고 난 이후에 얘를 다른 쪽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네. 무한히 이 0.1 자리에 있는 이 A11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새로운 글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계속 새로운 글자로 바꿀 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한히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하면 계속해서 다른 무한 소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0과 1 사이에 모든 무한 소수를 나열했다는 가정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거든. 왜? 자리를 계속 바꾸다 보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실수는 조밀성을 보이지만 자연수와 1대1 대응은 되지 않았습니다. 실수의 집합은 아까 우리 분수는 조밀성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지? 정수는 유리수는 가지고 있었잖아. 자, 그런데 실수는 조밀성은 보입니다. 유리수처럼. 그렇지만 자연수와 1대1 대응은 되지 않아요. 또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기 때문에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이나 유리수의 집합보다 더큰 무한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자연수와 유리수는, 네, 물론 이 유리수도 조밀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자연수의 개수와 같다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실수는 조밀성도 가지고 있지만 셀 수가 없어. 계속 무한히 새로운 소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개수가 자연수의 집합보다 몇 배가 더 큰지 모르겠지만 크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칸토는 대각선 논법을 이용해서 대각선에 있는 것을 바꿔가면서 자, 이 무한소수가 무한히 많다라는 걸 드러냈고, 칸토의 대각화 증명에서는 물론 조밀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수많은 유리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유리수는 충분히 자연수와 대응해서 셀수 있는 무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문단입니다. 한편 칸토는 모든 무한 중에서 가장 큰 무한을 절대적 무한이라고 정의했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을 때 제일 큰 무한은, 그쵸, 실수의 무한이었습니다. 칸토어는 절대적인 무한은 신만이 알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고, 인간은 절대적인 무한을 알수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무한에 대한 칸토어의 연구 결과는 당시의 수학자나 철학자들에게 환영받기도 했고, 비판받기도 했지만, 무한을 회피하던 어떤 옛날 사람들의 이전의 태도에 멈추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현대 수학이나 과학의 영역으로 끄떡들었다. 우리 우주에 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든 우주공학을 공부하더라도 무한의 개념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건 답이 쉬우니까 바로 답으로 들어갈게요. 자, 1번에 5번. 고대인으로부터 이어진 무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명했어. 그래서 예, 뭐 고대인들은 무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 거기부터 무한을 수학적으로 설명했다. 네, 아까 우리 칸토 대각선 증명이랑 대각화 증명이랑 대각선 논법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1번에 5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읽고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1번. 잠재적 무한은 세는 것이 가능하지만 마지막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아까 첫 번째 2번 문단에서 봤던 거예요. 그죠? 자연수도 1, 2, 3, 4, 5 세는 것은 가능하지만 마지막은 파악할 수가 없었다. 2번. 무한은 실체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으로 나눌 수가 있다. 지문에 그대로 나왔던 겁니다. 세 번째. 두 집합은 모두 숫자 사이에 무한히 많은 숫자가 있는 조밀성을 보이더라도 두 집합의 원소는 1대1로 대응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우리 실수와 유리수가 나왔었죠. 자, 실수와 유리수가 특히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유리수랑 대응이 됐었잖아. 실수는 자연수와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칸토가 말했죠. 자, 그러므로 실수와 유리수는 대응되지 않을 겁니다. 둘다 조밀하지만.
네 번째,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집합 간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먼저 각 집합의 기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기수는 개수예요. 원소 개수를 아는 거 가능해요? 안 되죠. 자, 물론 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죠? 그렇죠.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1대1 대응을 통해서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좀 어려워 보이는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 호텔 방에는 무한 개의 방이 있고 모든 방에는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로 호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자, 선생님 방의 그림을 대충 만들어 놔봤어요. 그 호텔의 모든 방에는 손님이 투숙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던 중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와서 투숙할 방을 구했습니다. 지배인은 투숙하고 있던 모든 손님을 방호수가 큰 방향으로 한 방향씩 옮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네, 1번에 있던 손님을 2번에 옮기고 2번을 3번에 이렇게 옮긴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방에 첫 번째 방에 있었던 손님은 이렇게 두 번째 방 이해하시죠? 그죠? 자, 이렇게 옮겼습니다. 옮겨서 달라고 부탁했고 비게 된 1번 방에 새로운 손님을 묻겠습니다. 빈 방에 X라고 할게요. X가 머뭅니다. 다음날 무한명의 새로운 손님이 찾아와서 투숙할 방을 또 찾았어요. 지배인은 모든 방의 손님들에게 현재 투숙하고 있는 방의 호수를 2를 곱한 숫자의 방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있었던 X는 2를 곱하니까 2번 방에 가게 되는 거고요. 2번 방에 있었던 1번 손님은요, 자, 곱한 4에 1번 손님이 가게 되는 겁니다. 3번 방에 있었던 2번 손님은 곱하기 2에서 네, 6번 방에 가서 머물게 되는 거죠. 4번 방에 있었던 3번 손님은 8번 방에. 어떻습니까? 또 무한히 이어져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 어때? 빈방이 존재하죠. 자, 빈방. 이제 빈방 생겼습니다. 어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여기 있죠. 빈방 생겼습니다. 자, 빈방 생겼어요. 빈방 생겼어. 홀수방이 빈방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남은 손님들은 모두 어디에 홀수, 호수를 가진 방에 투숙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정답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선생님이 답의 근거를 좀 적어놨거든요. 자, 칸토호는 네, A 호텔의 연속된 방 사이에 유리수를 호수로 하는 무한한 수의 새로운 방이 생성이 된다면 무한한 손님이 방문하더라도 항상 방은 왜 남아? 남는 게 아니고 뭐? 1대1 대응하잖아요. 남지 않죠. 딱 맞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따라서 무한한 수의 손님이 방문하더라도 방은 남지 않습니다. 왜? 1대1 대응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방이 남는다고 하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유리수와 자연수가 뭐라고 그랬지? 집합의 크기가 같다고 얘기했잖아. 뭐 때문이었어요? 자연수와 1대1 대응된다고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4번은 항상 남는다. 끌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방이 항상 남아? 자연수가 더 크게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자연수와 유리수는 1대1 대응되기 때문에 남는 방 없습니다. 4번으로 들어갈게요. 기역은 대각화 증명입니다. 니은은 대각선 논법이고 자, 틀린 내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좀 답이 오답은 좀 쉬워요. 뭐 1번 같은 거 잠깐 봐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어떤 수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이 1대1 대응되고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대각화 증명은 1대1 대응이 된다였었고 두 번째 나왔던 대각선 논법은 1대1 대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를 보여줬잖아요. 자, 2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틀렸죠. 다른 집합이 부분 집합이 아닌 게 아니고 부분 집합입니다. 둘 다 부분 집합인데 집합의 크기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돼, 그지? 그래서 자, 기억은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임에도 크기가 같다라는 거 얘기했고 대각선 논법은 부분 집합인데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답 쉽게 2번입니다. 이 전체적인 지문만 잘 파악이 되면 문제가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자, 이제 5번입니다.
무한에 대한 칸토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4번 수학적 사고의 답이 또 쉬워요. 수학적 사고에 따라서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다 보면 무한한 존재인 신의 영역에 다다를 수 있다. 뭐야,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인간은 신의 영역에 이해할 수 없다. 신의 영역에 다다를 수 없다. 절대적인 무한은 그때 우리 왜 절대적 무한. 절대적인 무한은 뭐? Only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정답 쉽게 4번입니다. 자, 6번. 6번의 정답 5번이거든요. 이 결성이라는 말부터 먼저 볼게요. 결성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제 짜고 만들고 뭐 조직 같은 거를 만들고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2를 들어가 볼까요? 자, 나왔습니다. 뭐요? 무한소수를 만들다 라고 했어. 결성이라는 말은 새롭게 이렇게 메이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조직 같은 거나 이 잔재나 무슨 모임을 만드는 거, 조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들다는 것은 진짜 딱 메이크라는 단어겠지. 이거를 결성한다고 하면 안 되지, 그치? 무한소수를 만들면 해서 결성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땠어요? 다소 우리가 평상시에 잘 다루기 어려웠던 직관을 넘어서는 영역의 무한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보시고 이 문제가 지문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이었습니다. 자, 내신도 수능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1등급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